언제 내가 네 고모 아니었냐? 이른 아침부터 대본 연습에 푹 빠진 이분은 혼자 자취하는데 부실하게 먹을 거 아니야. 해왔어.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도. 내 동생 민태가 죽은 네 엄마하고 재혼해서 자식이 됐으면 당연히 내 조카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혜령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 김혜령 씨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미모와 인상 깊은 연기로 유명한 배우인데요. 박서준 씨 엄마, 천정명 씨 엄마 역할로도 유명하죠. 언제 내가 네 고모 아니었냐? 내 동생 민태가 죽었... 요즘 일일 드라마 촬영 때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는 예령 씨. 오늘도 드라마 대본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대본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배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. 아니,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복식 호흡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호흡만 잘해도 굉장히 건강해지거든요. 대본을 보다가 또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자세도 바로 잡고 호흡을 잘 해주면 이게 집중도 더 잘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발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복식 호흡이 평소 건강한 습관이랍니다. 예령 씨가 활성산소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. 몸의 스트레스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답니다. 처음에는 위 점막하 종양이 있었고 난소도 암이 되면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도 없앴고 작년에는 갑상선 암이 이제 조그만 게 생겼었는데 그걸 또 수술했어요. 위, 난소, 갑상샘 등 연이어 몸에 여기저기서 발견된 종양들. 평소 건강은 자신했었기에 많이 놀랐다는데요.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이나 계속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염려가 돼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염증 관리를 잘하라고 하더라고요. 염증이 놔두면은 이게 암이 될 수가 있대요.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여성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하고 그래서 이 암이나 이 염증 그 염증이 또 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예민해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